저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돈은 닦으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그런 거는 알고 있는 걸 알.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을 한 건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대신 할머니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대신 기도를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여쭸어요. 왜 나는 기도를 할때 아무런 느낌이 없죠? 요거 애동 때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 돌을 닦으러 갈 수도 있고 상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못했다라면 벌을 받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호칭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서 돌을 더 닦았다면 제가 점사 치는 게 틀려요. 일단 말로 우리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주고 또 할머니가 안 계실 땐 불사 할머니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비해서 저한테 일러를 주시는 거지만 글쎄요. 바뀐 건 모르겠어요. 새로운 신이 들어오시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뭐 가가지고 다른 명패를 받고 온다. 그러면 그 있던 대신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건데? 그 저는 그냥 계세요. 이해를 못해. 그거에 대해서 하라 그런다면 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조상님 또 여기 계시는 신령님의 탱마분들은 우리 인간 상상에서 그려놓은 얼굴들이죠. 제가 정말로 꿈에서 장군님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온전한 얼굴은 우리 인간에서 그려놓은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또 옛날의 바탕도 있겠지만 그려놓은 분들이지 제가 봤을 때 신령님들은 엄청 무서운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얼굴도 그렇고 되게 엄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신령들이 옥황상제님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으시길래 각자 제자네 집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왕래도 하고 내려다 보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산 봉우리봉우리마다 산신 할아버지를 다 찾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내 본향산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왕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건 3대에서 4대까지가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이렇게 점사를 치거나 구슬할 때에는 뭐 신령님들도 잠시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아까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탱화가 바뀌어 있었더라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맞아. 근데 이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뿐이야. 그렇지. 저는 지금 여기서 계시는 명패를 가지신 분들이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내 전환의 주장, 반장은 저는 조상 신장님이세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라도 틀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셔서 지금까지도 전환 신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명패가 바뀐다는 건 예를 들면 전환 신장이 저희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기도해보고 또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찾아냈어. 그럼 명패가 바뀌어야지. 옳은 자리를 찾아주는 것뿐이지 바뀌는 건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